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볼까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5월 12일 또 5월 12일 주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33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또 살펴가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킴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론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예.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창세기로부터 따지면 그렇게 시작된 창조로부터 시작된 성경 역사에서 남유다 몰락 시점까지 거의 한 3,400년의 역사를 살펴왔습니다. 구약 4,000년의 역사 중에 지금 거의 3,400년을 살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뭐 예루살렘 함락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걸로 따지면 약 86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서의 약속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좀 안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몰락하고 마는 그런 역사적 시점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따지자면 뭐 BC 2100년경 사람이니까 한 1600년 정도가 된 거고 BC 1446년경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BC 586년 결국은 이 백성들이 몰락할 때까지 거의 뭐 이제 86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열방에 알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되고 무너지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됐는지를 살펴나갈 건데, 바로 이런 포로 상황이 어떠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선지서들이 바로 다니엘서, 에스겔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스겔서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먼저 살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나갈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한 지 약 860년 만에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 그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그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했던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뭐 언약을 통해 주셨던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글들이 남아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께 하셨던 그 말씀들만 이제 끝까지 역사의 증인이 돼서 그것을 증거하며 남아있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기록되었던, 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 사건조차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몰락하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면서 모든 것을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한 가지 희망이 됐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이런 선지자들의 책들을, 이 글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 포로된 것에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살피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 역사적 시기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서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다니엘서를 좀 주의 깊게 살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항상 말하지만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먼저 그 각권에 우리가 살피는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었는지를 파악하고 읽어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다니엘서는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아주 잘못 활용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종말의 어떤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죄를 고집하며 살다가 결국 포로로 몰락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했던 백성, 언약한 이 나라는 없어져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7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데려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직접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너희가 나라와 이 땅, 뭐 성전의 회복은 없을 거고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지만 보이는 땅, 이 성전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갈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을 통해 이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이제 과하게 상상하고 해석하려다가 결국에는 마치 무슨 뭐 다니엘서가 종말의 타임테이블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좀 착각을 하고 과잉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니엘서를 읽어가기 전에 이 책의 기록 목적과 이 역사적인 흐름, 배경 속에 왜 이 말씀들이 적혀져야 됐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라는 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의 기록 목적을 알고 역사적 배경들을 잊지 않고 살펴가야
우리가 때로는 모를 수 있죠. 잘 모를 수 있어도 3000%로 빠지지 않고 혹시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도 완전히 빗나간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른 방향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책의 전체적인 목적들을 잊지 않고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요, 전통적으로 이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대 바사,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가 시작하는 시기쯤에 적혀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 연대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비평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BC 2세기,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의 한 나라였던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 통치 시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이 에피파네스 왕과 연관되어 벌어진 그 유대 역사의 마카비 시대와 많이 이제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BC 2세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살필 때 좀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는요, 이 히브리어로만 이 적힌 게 아니고 아람어로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과 2장 4절, 그리고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다니엘서 2장 4절 후반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이렇게 두 언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 대한 이 역사적 배경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자주 살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점검을 해보면, 다니엘은 여호야킴 왕 때, 그러니까 1차 그 이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패망한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집트가 BC 605년 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이 전쟁을 치렀을 때, 이집트가 그 전쟁에서 지면서 바벨론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BC 604년에 이집트에 의해 추대되고 세워졌던 그 어떤 그 이집트, 친이집트화 되어 있던 남유다, 이 남유다의 여호야킴을 이제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침략을 해서 그게 이제 바벨론의 1차 침략이었고, 그때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이 많은 이 유능한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서 바벨론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하는 그 초기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거의 한 70년간이죠. 만약에 이제 다니엘이 10대 때 잡혀갔다면 그의 나이가 거의 뭐 80세, 90세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을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서 잡혀가서 그다음에 그 다음 왕이 에윌무로닥, 그리고 네르갈사레셀, 그리고 라바시마르둑, 그리고 나보니두스, 그리고 벨사살, 이게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들의 여러 왕의 통치 기간을 거쳤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중심인물로 서 있었었고, 또 바벨론이 결국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다니엘은 건재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 나갈 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지만 이 상황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끊어지고 다 끝장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그 계속되는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계속 암시하는 소위 묵시적인 성격을 띠죠. 다니엘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지금 여기 다니엘서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시록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 계시라는 거는 열어서 보인다, 열 개자, 열어 보인다, 밝히 보인다, 깨우쳐 보인다, 이런 의미고, 묵시라는 것은 뭔가 침묵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는 시기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요한 묵시록이다라고 부르면 뭔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도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고 뭐 말씀을 기록하라 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밝히 열어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먼저 알리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 의도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만 보면 우리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시나 묵시에 관한 내용을 살필 때 어떤 한 가지 고정된 관념으로, 그러니까 한 방면으로만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일단은 기록 목적, 그리고 역사적 흐름, 어떤 문맥의 흐름, 이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 관점을 통해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어떤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째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 둘째는 보편적인 관점, 세 번째는 예언적 관점입니다. 역사적 관점이란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 절박하게 필요한 말씀이 기록됐다라고 그 시대와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보편적 관점이란 전해지는 말씀이 과거 지금 그 시대, 이게 선포되는 그 시대 포로된 백성들에게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상황을 겪게 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포함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언적 관점이란 실제로 이제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에 일어날 분명한 어떤 예언의 기록이다라고 하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뭐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 두 책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시대마다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 세상 끝날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책들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어느 책에서 보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 나라라고 한다면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민, 영토, 주권이 다 있어야 그게 이제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은 영토와 주권을 다 뺏겼죠. 그리고 국민들은 포로로 지금 잡혀서 바벨론의 노예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패망한 이 백성들에게는 저들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저들의 땅이 회복되고 영토가 있는 그런 독립된 나라를 당연히 기대하고 꿈꾸게 된 거죠. 그러나 이미 상황은 너무도 암흑과 같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막 마른 그 뼈다구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영토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스스로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제로인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전달되는 게 바로 그 지금 바벨론이 득세하고 이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지상의 왕국들은 결국 너희가 보듯이 역사 속에 그 불법과 불의를 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씩 패망하여 역사적으로 사라질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그 예언이 이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등장,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 나라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뒤를 잇게 될 알렉산더의 등장과 그의 죽음, 그래서 그 뒤에 네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등장하는 헬라 제국, 제국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들의 파멸까지 알게 해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등장까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약속된 이 말씀이 이 새 나라가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새 언약으로 성취된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2장에는 아주 큰 신상의 환상으로 보여주었고 7장에는 내 짐승의 환상으로.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역사가 진행될 그 이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서지 않는 나라들은 아무리 강하고 권세가 있어 보여도 결국에는 이 멸망의 길로 갈 거고 아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 언약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 곳,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드러내는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래서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 종말론이니 뭐니 하는 그런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대마다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비록 주권을 잃고 또 나라와 땅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 처음 시내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그래서 다 끝장낸 게 아니라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 스스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첫째 이제 1장에서 6장은 역사, 그 시대 역사와 교훈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이 1장에서 6장이 시대별로 나뉘어졌어요. 신바벨론 시대, 그리고 이제 메대 바사 시대. 그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계시와 교훈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도 역시 7장 8장은 신바벨론, 뭐 9장 12장은 메대 바사 시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시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안에 크게 역사와 계시로 이 두 부분이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도 신바벨론 이 바벨론 시대와 메데바사 시대가 중복돼서 나오잖아요. 신바벨론 메데바사 신바벨론 메데바사.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읽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용 과 그 뜻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겪었던 그 삶이 이제 초기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디테일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런 사건들, 이 사건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저들이 살았던 삶들,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겪었고 뭘 배웠는지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떤 정책을 썼냐? 각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잘 운영하려고 사람을 키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뭐 미국 같은 나라로 각 나라의 유능한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럼 이제 그곳에서 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듯이 아마도 이미 뭐 인재의 필요성을 아는 그런 정책을 썼던 왕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포로로 잡혀는 불행 속에 다행히도 포로로 잡혀 노예 인생을 살다가 죽을 뻔했던 그들에게 바로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왕궁에서 선발하는 그 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그들이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의 이제 미래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완전히 무슨 이거 뭐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받을 뻔하다가 이제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됐는데 근데 그들이 처음 그렇게 이 기회를 얻으면서 접한 게 뭐냐면 바벨론의 문화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냐 아니냐 이런 거.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들이었던 거죠. 뭐 음식 갖고 뭐 그러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음식인데 뭐 그러냐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이 음식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율법에 그 법도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세상이 추구하고 열광하는 그 유행하는 그 문화 속에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최강의 나라인 이 바벨론 사회에 그 상류 주도층, 그러니까 왕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가가 집중해서 투자하고 키워가는 엘리트 양성 학교에 뽑혀 했는데, 그러니까 인싸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지원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노예 신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너무 우리를 환영해주고 뭐 최고로 만들어줄게 하는 그런 편리한 삶, 정말 그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삶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명하셨던 그 말씀의 가치대로 가는 뭐 이 세상의 뭐 길로 말하면 좁은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능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 수많은 경쟁을 뚫고 아주 굉장히 그 이 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될 때 겪는 일들이 뭡니까? 뭐 환영회다, 뭐 회식 자리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 그 이 상사들과 선배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뭔가 또 연주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막 형성하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저들이 그 사회 속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지금 잘 보여서 지금 내가 시작하지만 빨리 승진하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그 이 핵심적인 인싸가 될 수 있는 어떤 금줄을 잡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입사원 스스로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뭔가 결단하고 선택하기는 되게 힘들죠. 뭐 상사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으로서 나도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런 나의 권리나 기회를 말할 상태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그 윗사람들로부터 뭔가 이제 자꾸 이제 어떤 권유를 받죠. 뭐 회식 자리에서 뭐 술, 담배 문자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혜택을 권유받으면서 그들에게 충성하게 맹세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저들과 한통속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세상에는 당연한 문화고 이런 이 흐름을 타야 그들이 이제 상위 사회로 상류계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들의 기득권 사회에 함께 하나 될 수 있기에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면 자기가 먼저 그 자리를 꿰차야 그래야 이제 큰 재물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서 보면 그들이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치와 맞지 않는 것들이 요구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로 이런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지금 파수꾼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가나안의 문화처럼 또 이집트 문화처럼 바벨론 문화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라고 우리는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 계속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8절을 볼 때 세상이 그 원하는 대로 세상의 압력, 세상의 유행, 빠른 승진의 기회, 좋은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쫓아간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의 위치는 포로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결단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회사에서 이 높은 직책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너무 아닌 것을 요구받을 때, 근데 이제 나는 신입사원이고 그걸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에도 문제가 생기고 무능하다고 욕도 먹고 심하면 잘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그 당시 존재하던 자신들의 나라와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한 송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들은 쉽고 빠른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어서 지금 거의 패망으로 가고 있던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책임지고 싶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이런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 따라 살 건지 아닌지에 대한 이 결단의 그런 상황이 자꾸 종종 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 어떤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했던 이 첫 결단은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게 되는 핍박, 고난,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겠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날,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들의 목숨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었죠.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이런 이 역사들을 통해 보면서 다니엘의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런 결단 없이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런 유혹과 이런 이 우리에게 요구받는 이 세속과 함께 되자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거절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통해 보여주는 이런 결단의 사건은 끝까지 우상 제단을 찾으며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고 만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차원의 삶이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를 볼 때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로 인해 그들이 정말 이 풍성해지는 시기, 잘 나가는 그 초기 시기에 대체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꼭 배반했어요. 교만했고 불순종했습니다. 다 신앙의 초기에 정말 첫 걸음을 내딜 때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욕심과 타협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다였습니다. 분열왕국의 시작 순간 그 10개의 지파를 맡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선택했죠. 그전에는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아버지 다윗이 세운 그 정말 놀라운 기반을 가지고 시작하는 초기부터 이집트 공주와 결혼하고 이방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그 변질과 타락의 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그 이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그 다윗을 경계, 함께 협력하라고 준 동역자 다윗을 경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가 불안한 대로, 자기 교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런 귀한 사명이 초대받았음에도 그 초기에 다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지금 그의 친구들은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회에서 겪는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결정권도 사실 없어요. 그냥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뭔가 자기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요구,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비록 나는 포로로 되어 있으나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동안 찾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인 겁니다. 여로보암이나 솔로몬이나 사울왕이나 다 승승장구하던 때 저들은 그 시작의 순간에서부터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가지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완전한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시작을 한 거예요. 타협은 나쁜 게 아닌데 좋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변명으로 일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솔로몬 사울왕의 경우 저들의 결정에 사실 뭐 위협을 받은 거 아니에요. 포로도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든 백성들은 누구든 막 전적으로 막 밀어주는 그런 때였는데도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타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들을 도울 그 무엇도 없어요. 나라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 누구가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닌 적국의 포로가 된 상태. 그냥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런 최악의 상태였었죠. 근데 저들은 바로 그곳에서 그 포로로서의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목숨 걸고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 1장의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는 게 오히려 이방의 왕궁에서 왕처럼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단, 이 결단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의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아간다고 해도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리하고 위험한 포로의 생활 이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그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들이 살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저들이 포로가 아닐 때 그렇게도 누려보려고 했던 그 놀라운 기회들이 그들에게 막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이 산의 진미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고 채식을 택했어요. 남들은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상황이었죠. 저들은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거절하고 그냥 주워 먹는 삶을 살았는데도 그 결과는 어땠냐? 그렇게 산의 진미에 어떤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고 그냥 봐도 야, 너 피부 좋다. 야, 너 정말 건강해 보인다.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했던 사람들 눈에도 탁월할 정도로 건강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이런 식의 목숨을 견 결단을 하고 이런 순종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 다른 문화, 다른 어떤 이 전통 속에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그 문화와 그들의 모든 걸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걸 다 깨닫고도 남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재능까지, 그런 은사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 때면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탁월해지는 그 은혜를 그렇게 베풀고 싶은 분이시죠. 우리가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들이 정말 그 약속된 길, 건전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서든 돕고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의 목숨 건 이런 순종의 결과, 그래서 다른 이들과 성경대로 말하면 10배나 차이 나는 그런 실력을 겸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준 것이 아니고 이미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 볼 때 이런 순종의 삶의 결과가 이럴 거야라고 이미 약속했던 것들이에요. 그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었지 지금 잘하는 거 보니까만 기분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일이 가득하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탁월한 그런 존재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 눈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회 현실, 그런 입장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믿음 따라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그 뜻 정한 마음을 따라 정말 우리의 삶의 턱곳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되는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 생활의 첫 순간 목숨이 오고 가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승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첫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제 좀 더 나은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는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시험과 시련들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크고 위험했던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여전히 노예로 잡혀있는 세상,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가득 살아가고 있는 거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믿음의 삶은 이게 과거에 승리했던 것만을 뭐 간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만 살아가는 삶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꾸준히 변함없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 어릴 때 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뭐 교회 학교에서 뭐 학생 회장했어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임원이었어요, 뭐 그렇게 했던, 아니면 과거 한 교회에서 뭐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던, 심지어 과거 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였던,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였던,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그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겪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을 살아갈 때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장에서 지금 그 목숨 건 순종을 통해 믿음의 첫 단추를 바르게 꼈는데, 근데 2장을 보면 이번에는 더 어려운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말해주지도 않아요. 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도 않아요. 사실 이 사람도 잘 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뭔가 의미는 되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꿈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 꿈의 해석까지 해놔라, 이런 식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갈 때도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알고 싶은 거 꿈도 얘기 안 하면서 맞춰봐, 이렇게 하면 그 매맞고 쫓겨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살다 보면 대충 아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꿈꿈을 말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2장 11절에서 보면 그 박수나 술객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왕에게 하소연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다니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맞닥뜨리는 이 현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니 정말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첩첩산중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목숨 걸고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좀 좋은 내일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뭐 도저히 뭐 불가능한, 더 그냥 목숨을 죄어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목숨 내놨잖아요. 목숨을 건 다니엘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답을 알고 뭐 몽조를 깨달아, 아니 뭐 내가 답을 알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의 결과, 내가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걸어가기로 그는 결정했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길들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들만 다가온다? 이런 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폭풍과 시련을 만나게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땅은 어둠의 땅이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이 2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시대로부터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갈 것인지를 이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그런 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봤던 게 결국 뭐냐 봤더니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엉덩이는 노쇠로, 다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은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뒤를 이어 나타나게 될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미래의 일들, 우리의 역사의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임의대로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거고 그것을 분명하게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기회를 받았던 이 인간들이 다 꼬아버린, 이 망가뜨려버린 이 역사를 다시 하나님 스스로 원래 뜻대로 회복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 이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아무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 겉으로 볼 때 사람의 심장을 막 쫄게 만드는 그 거대한 건축물에 뭐 거대한 우상들이 막 가득한 바벨론이라고 해도 그 실상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포로로 이 잡혀간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온 세상에 알게 하는 영화관 같은 스크린 역할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상영이 된 거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바로 다니엘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이 꿈과 몽조를 통해 말씀할 그 통로로서의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자연재해를 포함한 이 국가적인 분쟁, 전쟁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들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과 역사의 흐름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현재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도적같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전에 볼 수 없었던 긴박한 절망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정말 끝이다, 종말이다 생각하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그 즐기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정말 여러분들도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통한 이 말씀들을 통해 이 역사의 흐름과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기억함으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 전쟁의 소식, 자연의 이런 파괴의 소식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어떤 여행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망국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같이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지금 계속해서 알리시고 이제 이 사건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전쟁에서 이기면요,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막 웅장하고 굉장한 신당을 짓고 엄청난 규모의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의 기가 눌리게 만들었죠. 지금도 여러분 거대한 건물 같은 데 한번 쑥 들어가 보세요. 그런 데 가면 사람이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이 두라 이 평지에 그 우상을 아까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 3장을 참고하면 그 높이가 그 시대에 60규빗, 그러니까 30m예요. 30m. 높이가 30m. 지금으로 말하면 10층짜리 아파트,
지금이야 뭐 10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2층도 못 짓는 그런 시대에 지을까 말까 했던 그런 시대에 30m 높이의 이런 우상을 만든다? 그것도 완전히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로 만들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볼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놀라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조그만 나라에 살다가 거기 잡혀간 사람들은 정말 우와 이게 진짜 신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동남아 오지 산 속에서 그냥 그렇게 평생 그 부모와 살던 애가 어느 날 그냥 이 거대한 빌딩 숲으로 가득 찬 뭐 뉴욕의 한 도시 중간에 나온 그런 충격과 같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크고 웅장한 곳에 숙연해지고 스스로가 막 작게 느껴지거든요. 엄청난 자연을 봐도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웅장한 자연의 경관 앞에 사람들이 자꾸 숙연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미물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창조주의 참된 존재를 막 느끼게 되고 그런 위대한 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이방 나라의 거대한 신전 속의 신상들, 뭐 그들의 거대한 도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 그래서 빠졌던 거예요. 그들을 추앙하고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왕이 그 짓 했잖아요. 다메섹을 점령해왔던 그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의 이제 머리 조아리러 갔다가 다메섹으로 그것도 패망한 나라였는데 거기 나라에 그냥 우상 제단 신전 구조 이런 거 보더니 놀라 자빠진 거예요. 그거 그려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가지고서 그 사람들에게 리노베이션 하라고 이런 일들이 다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 볼 때는 우와 이런 거였구나.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대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 신들이 강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느꼈는데 정작 보니까 이런 나라도 이런 신과 같은 왕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죽이면 죽고 신하가 죽이면 죽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다음에 강한 곳이 나와서 또 부셔뜨리고 또 강한 게 나와서 또 부셔뜨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들이 흘러가는 거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신들은 그런 미래를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결국 다른 강한 나라에 패망하여 무너져가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또 무슨 새로운 신인 것처럼 떠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런 현실을 보고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서 이런 현실을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그 거대한 우상들, 대단한 신전들, 거대한 도시들, 뭐 거대한 나라들 보는 거, 느끼는 거, 야 이거는 절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들이 가슴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모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듣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죠. 말 그대로 보고 느끼고 보고 흉내내고 보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시대인데 참 위험한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과 느끼는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에 그리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야 철저히 그게 틀렸구나라는 거를 이 사실을 다 말아먹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힘있어 보이고 거대해 보여서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그런 우상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결국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럼 너희가 그렇게도 그 축복된 땅에서 모른다면 한번 포로로 가서 한번 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완전히 그 훈련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이든 아수르 신이든 애굽 신이든 아람 신이든 모압 신이든 블레셋 신이든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신들이 힘세고 능력이 많다.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신 저런 신 흠모해 가고 온갖 잡신 갖다 드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하늘 황후 일월성신 뭐 나무 돌 별 태양 별걸 다 신이라고 섬겼었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웅장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이거는 의미 없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들의 거대한 땅, 그들의 거대한 군대, 거대한 도시, 거대한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케 됩니다. 세상의 신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 전체, 그러니까 아수르로 시작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국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드러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그 위에 일어서고 넘어져가는 다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정말 실제 역사 시간에 배우면서 배웠던 그 세계 역사가 그 페르시아를 누르고 헬라가 등장했다가 또다시 로마에 의해 없어지는 그런 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가운데 이거 모든 게 선포된 그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몰랐는데 그 시대 세계 중심이라고 떠드는 바벨론에 오니까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 땅에서 보는 건 아니죠.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그들이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런 역사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의 계획, 비록 포로로 잡혀왔을 때 원망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고 난 이후에 그가 보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고 얼마나 그가 놀랍고 얼마나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에게 닥쳤던 위기가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렇게 적국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에서 자기 나라가 있고 나라의 군대가 있을 때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던 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그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에게 그렇게 뭐 절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강대한 그 왕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예 소년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에도 그게 있죠. 원수들에게 발등상 되게 하는, 원수들이 그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성도들의 승리와 실패는 여러분, 그래서 단지 우리의 어떤 힘과 뭐 어떤 지혜와 재능과 재물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됐고 비위를 맞춰야 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세상이 와서 머리를 수그리더라, 머리를 조아리더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래서 흥하는 자리에 있든지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만약 순종의 삶도 없는데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건 곧 무너질 모래성이에요. 만약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 그건 곧 다니엘과 같이 지금 최악에서 가장 최고로 빛날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고요, 다음 시간 우리 계속해서 이 역사와 교훈의 부분에 관련돼서 아직 살피지 못한 계속되는 부분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예, 다니엘서는 종말론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끝까지 죄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패망하여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배우며 그래서 무엇이 달라진지를 말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패망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손길이 없어진 게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삶이 어떻습니까?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끝나지 않고 힘든 길일수록 그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죄를, 느낌을 고집하면 패망하고 망합니다. 사람들이 패망의 길을 걷고 지옥의 길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이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철저히 버리고 반복하지 말아야 되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들이 처음 기회를 받았던 그 순간 정말 타협하는 솔로몬이나 뭐 여로보암이나 뭐 사울왕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말씀 그대로 목숨 걸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돼야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 것인지 이건 선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모습들을 잘 기억하며 나는 과연 믿음의 길을 걷는지 아니면 타협의 길을 걷는지 되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그 거룩한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런 기회 속에서 자꾸 타협했고 쉬운 길을 택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 내가 결단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 타협하고 변명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이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즐기고 죄가 있는 곳을 기웃거리고 죄의 모양을 자꾸 흉내내는 세상을 기웃거리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그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자꾸 타협하고 변명하고 미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셨기에 그 믿음의 길로만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죄를 즐기고 죄가 있는 곳을 기웃거리고 하나님 죄의 모양을 자꾸 흉내내는 이 세상을 흉내내는 바벨론을 흉내내고 가나안을 흉내내고 이집트를 흉내내며 살아왔던 하나님 이런 욕심과 욕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죄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구별된 거룩한 인생 순결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비록 모든 이 나라 속에 포로와 같은 자로 서 있으나 그러나 포로인 나를 통해 하나님이 포로인 다니엘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느끼는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길로만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월 1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 위크 1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고자 한다면 회복과 치유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셀 안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봅니다. 모든 MCC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부터 멜번 시티 교회의 셀들을 한 셀씩 소개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하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대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오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조민정 자매의 후원으로 송승아 자매님께서 1대1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영적인 아비가 된 리더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각 셀 속에서 부르신 여정을 따라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모든 지체들을 그리고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의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윤자선, 조원빈 가정의 둘째 태유리의 100일을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믿음의 부모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부모님의 인도를 따라 영육간의 강건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축하 기념으로 베풀어 주신 100일 떡도 감사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쉽지 않은 여정에서 두 분이 더더욱 힘내서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봇 화이트 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 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스카스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 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2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이제 보낼 받아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빛과 또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운 거룩한 삶을 승리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최고가 되는 그런 기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각자에게 다가온 모든 현상들을 말씀의 가치로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결단했던 다니엘과 같이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